네, 미국 의회는 초고강도의 대북 제재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. 상원이 통과시킨 지 불과 이틀 만에 하원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한 겁니다.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게 핵심입니다.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.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에 대한 미국 하원의 표결 결과는 찬성 408표에 반대 2표, 민주공화 양당의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. 상원이 수정 처리한 지 이틀 만에 하원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. 이로써 대북 제재를 위한 의회 입법이 완료됐고, 미 행정부는 초고강도 대북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특정해 제재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My bill uses targeted financial and economic pressure to isolate Kim Jong-un and his top officials. From the assets they maintain in foreign banks.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, 그리고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쓸 가능성이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. 북한은 물론 북한과의 거래에 관련된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 핵 개발의 돈줄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광물 거래도 제재키로 했습니다. 미국 의회는 통과된 대북 제재 법안을 행정부로 이송했습니다. 다음 주 초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법안은 공식 발효됩니다.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.